그 순간 또렷이 떠오르는 건 지은이 얼굴이었다. 병든 심장을 안고 사는 내게 이제 남은 시간은 천일. 매분 매초가 겁나지만 난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 기억하고 싶었다. 제 목숨이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심장 이식후 5년 동안 별다른 부작용도 없었고 워낙 관리도 철저해서 안심했는데. 재수술은 불가능합니까? 블랙라벨은 아니지만 결국 심장 재이식해야 하는데 문제는 도너지. 인공심장 수술은 어떻습니까? 윌리엄 자네의 경우 생존기간 2-3년. 길게 잡아서 1095일 남았네요. 제 남은 인생이. 갑질당했어? 성추행당했어?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럼 다른 헬프로 교체해달라는 이유가 뭔데? 일을 좀 줄이고 싶어서요. 서린그룹 CEO지. 보스가 세서 서로 가겠다고 하겠지만 당장은 곤란하지. 헬퍼들마다 담당하는 고객들 정해져 있잖아. 우선 고객들한테 다른 헬퍼로 교체해도 괜찮은지 알아봐야 하고. 그렇죠. 말 안 해도 아는 사람이. 갑자기 빵꾸 낸다고 하면 어떡해. 죄송해요. 분명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이럴 사람 아니잖아. 우리 같이 일한 세월이 5년이 다 돼가는데. 지은 씨, 속 얘기 전혀 안 해서 어떨 땐 서운해? 대표님한테 불만 한 개도 없고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몸이 힘든가 본데. 서린그룹 CEO집 교체할 헬퍼? 최대한 빨리 알아볼게. 그때까지는 수고해줘야 해. 큰 고객이라서 우리 실수하면 안 되잖아. 그럴게요. 그렇게 할게요. 아, 그럼 휠체어 타는 여자 고객은? 그분은 도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오후에 첫 방문하기로 했어요. 인상 보니까 까다로울 것 같더라. 몸이 불편하니까 예민할 수 있겠죠. 대표님, 서린그룹 CEO 집 교체 문제 빨리 서둘러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알았어. 영 방법 안 생기면 나라도 가야지 뭐. 그럼 점심 식사하고 움직여. 또 김밥으로 때우지 말고. 오늘은 점심 약속 있어요. 그래서 지은 씨 얼굴이 환해 보였나?